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씻었어? 나 비비봤다. 뭔가 라이브야. 좋은 날이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배가 고파가지고 아침부터 갈비를 먹고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오늘 좋은 주말 보내시고. 귀여워. 오빠 근데 나갔잖아. 오빠는 뭐가? 뭐가? 안녕하세요. 나갔잖아. 몰라. 뭐가 나왔다고? 아니 회사 나갔잖아. 아 왜 이러실까? 저희 작곡가 산초 오빠가 더 열심히 작업을 하고 싶어서 아쉽게도 큐브를 떠났는데 계속 큐브 일을 하고 있어요. 왜 떠난 걸까요? 계속 큐브 일을 할 거면서 그냥 작업실만 옮기고 싶었던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작업실만 옮기고 싶었던 거지. 제 생각에는 디바인 채널 작업실을 놀러 갔는데 작업실이 너무 예뻐가지고 부러웠던 것 같아요. 순간. 아닙니다. 삼촌님 어색어색 뻘쭘해 보여요. 네. 아무튼 저희는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빠들은 아침까지 작업을 하느라 잠을 못 잤대요. 귀가 아프다고. 귀가. 그리고 코에 왕뾰루지가 났어요. 이만하게. 지금 이쪽 약간 나가 뒤쪽이지. 아 이거 좀 웃긴 건데. 아 이거 웃긴 건데. 오빠 누구세요? 아 작곡가 박해일입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나요? 연애하려고 작곡했대요. 진짜로? 아닌가? 아니에요. 괜찮아. 좋아서. 헤일 오빠는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CLC의 엘키라고. 엘키야 보고 있나? 팬이 팬. 그러니까 팬으로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저는 CLC 다 좋아합니다. 어떻게 다 좋아해? 어떻게 한 사람만 좋아할 수 있나요? 넌 잘못된 팬심을 가졌어. 오빠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있어요? 저 현아 씨 좋아합니다. 나도. 그런 거 말고. 없어요. 다 좋아해요. 다 진짜요? 좋아해요. 다 좋아합니다. 저는 저도 다 좋아하는데. 현아 씨는요? 저는 약간 그 활동할 때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 그니까 활동식이 겹치는 사람들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배님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친한 가수는 누가 있어요? 친한 가수요? 아 너무 많죠? 카드. 너무 많다기보다 사실 몇 명 없어요. 정말 옛날에부터 알았던 식구들이 있고요. 일단 연습생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알던 식구들이 있고 옥달 언니들도 있고 정렬 오빠도 있고 뭐 여러 명 엄청 많은데 요즘 말해도 되나? 요즘에 제가 네? 저는 죄송하지만 오빠가 좋아하는 사나 씨는 잘 몰라요. 그냥 활동할 때 마주치는 정도? 분발하세요. 요즘에는 얼마 전에는 은정 언니 만났고요. 예은 언니? 그 정도? 제가 집순이여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노는 편이에요.
그리고 전 아이스 초코를 시켰어요. 생크림을 올렸고요. 왜냐? 오늘은 뭔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먹고 싶은 날? 이거 되게 잘 나온다, 생얼인데. 아, 거기 빛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내 낯빛이 안 좋은 거. 헬로! 밤새서 그런가요, 밤새서? 누구세요? 디오. 이케. 그라시아스. 어, 맞아, 맞아. 홀라. 올라. 외국 팬분들도 진짜 많아서. Where you guys are from? 오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How are you? 현아 하이하이. 아, 이름 늦지 않나? 진짜 아, 딜레이 살짝 있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여러분들 누구세요? 오빠 누구신이에요? 저는 작곡가 윤강욱이라고 하고요. 디바인 채널이라는 그 작곡팀의 대표로 일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냥 뭐 곡은 뭐 이것저것 쓰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빠 누구냐? 진짜 무섭다. 오빠 누구냐? 나는 말씀드렸잖아요. 또 말씀드려야 돼요? 사고도 냈는데? 야, 재밌어. 아무튼 다들 일찍부터 그러네 생활을 하시네요. 외국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 그치.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도록 하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맛있는 걸 먹었으니까 한숨 자고 일어나서 작업을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열심히 작업해 보겠어요. 안녕.